사실 이 고려대학교는 저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암동에서 초등학교, 숭례초등학교 졸업하고 초 이공대 뒤에 있는 용문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낯익은 곳인데 오늘 왔더니 굉장히 낯설게 많이 세상이 변했더라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세상을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생태계가 되는 것이죠. 생태계가 많이 변했어요. 고대가 이렇게 멋있지 않았었는데. 아니, 제가 학교 다닐 80년대 초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환경과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통틀어 생태계라고 그러죠. 우리 몸도 하나의 생태계고요. 지금 이 방도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가장 큰 생태계는 지구 자체겠죠. 자, 생태계 하면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생태계 하면 딱 떠오른 단어. 생태계 하면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죠? 다양성이라고 그러죠. 예, 다들 생태계 하면 다양성을 떠올립니다. 왜 다양해야 되느냐? 다양하다는 것은 여러 종류의 생물이 많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 종류만 많은 게 아니라 여러 종류. 왜? 여러 종류가 다른 기능을 하는 많은 생물들이 조화를 이룰 때 안정해요. 무슨 얘기냐? 외부에 어떤 변화가 와서 그 생태계가 어떤 좀 훼손이 되더라도 금방 복원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습니까? 다양성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생태계와 우리 사회는 잘 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앞선 강의를 들으면서 묘하게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그리고자 하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함을 저는 느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이 미생이 그리는 인생이에요. 미생하면은 쉽게 얼마 전에 인기했던 드라마 떠올릴 텐데 한자를 보셔야죠. 재미생 그게 아니고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 그리는, 네, 말 그대로 그리워하는, 바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미생물이 그려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삶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독특한 생태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가소시, 사르가소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 바다예요. 왜냐하면 이 바다는 해안선이 없습니다. 어떻게 바다에 해안선이 없느냐? 이 바다는 이 바다 한 가운데로 둘러싸고 멕시코 만류를 비롯해서 네 개의 해류가 휘감아 돌고 있어요. 가운데가 사가소시예요. 그러니까 해안선이 없죠. 그리고 네 개의 해류가 휘감아 도니까 가운데는 잔잔하고 굉장히 물도 맑아요. 신비의 바다로 알려져 있어요. 오래전부터. 왜? 이 바다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거든요. 굉장히 신비해요. 그리고 이 바다는 굉장히 맑고 또 잔잔하다 보니까 위에 저렇게 물풀들이, 해초들이 많이 떠 있어요. 특히 모자반. 저 사가소라는 어원도 원래 스페인어로 모자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SF 작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쥘 베런이 쓴 해저 이말리에도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가소 해의 저 모자반은 사람들이 아틀란티스 대륙에서 떠올랐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멕시코 만류를 타고 흘러온 것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콜럼부스가 항해를 할 때 저 모자반 때문에 크게 어려웠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미생 얘기를 하면 자꾸 바다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이 특별한 바다에서 아주 특별한 세균이 최근에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균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 세균은 제가 이제 해품새라고 했습니다. 바다를 품은 세균.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아요. 그냥 주워 들은 거지 제가 드라마 볼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이름을 보세요. 펠라지, 펠라직. 이거는 대양, 원양이라는 뜻이에요. 박터는 세균이고요. 유비크는 유비크투스, 도처에 있다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보면 먼 바다에 있는 세균인데 세균 바다 온통 있다. 예, 이 세균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세균입니다. 가장 또 작아요. 볼품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보통 어떤 사람의 능력을 얘기할 때 요즘 보니까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학생들 많은데 어떤 직장을 원합니까? 물어보면 제목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그쵸, 고연봉. 배우자를 구해도 재산, 재력가, 자산가. 재력으로 사람 능력을 많이 평가합니다.
생명체 능력은 뭘로 평가하느냐? 비슷한 맥락이에요. 유전자 수로 평가합니다. 왜? 유전자가 많으면 그만큼 다양한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생각해 보시면 혼자 살아가는 세균들, 독립생활하는 세균들보다는 기생생활하는 세균들이 유전자 수가 훨씬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 숙제 의존하니까. 근데 펠라지박터 유비크는 그림에서 빨간색 보시는 것처럼 독립생활과 기생생활의 경계에 서 있어요. 얘는 당당하게 독립생활을 합니다. 독립생활을. 아주 깨끗한 바다에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세균의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 이 세균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아이고, 이거 중요한 아미노산을 합성해야 되는데 합성할 수 있는 유전자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아미노산 합성을 못합니다. 이러면 이거 혼자 못 사는데? 이거 어디 의존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얘네들 이거 그냥 바다에 그냥 이 거렁뱅이 아니야 이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바다에서 그냥 떼걸려 다니면서 이거 빌어먹는 거렁뱅이 아니야? 사실 사가소 바다는 아까 굉장히 맑아요. 맑다는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유기물이 적다는 거예요. 미생물이 먹을 음식이 없어요. 더러운 물, 유기물이 많은 음식이 미생물이 많이 살아요. 똥물, 미생물 많잖아요. 먹을 게 많다는 얘기예요. 사가소 바다 별로 먹을 것도 없어요. 얘네 합성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이거, 아, 이거 저 거렁뱅이 같다.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 펠라지박터 유비크는 가난한 거지가 아니고 청빈낙도를 지키는 고고한 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보고 선비라니까 좀 이상하시죠? 저는 세균을 제 친구이기 때문에 패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항상 몸에 있는 우리 주변 패트고요. 저는 세균을 박테리아라고 부르고 성은 박이오, 이름은 테리아들, 우리의 테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펠라지박터 유비크를 거지라고 없어 보인다고 보는 것은 우리 어떤 고정관념이 좀 있어요. 생물의 진화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경쟁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혹시 붉은 여왕 가설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화 이론에 관심 있는 사람 좀 아실 것 같은데 루이스 캐럴이 지은 거울나라 앨리스라는 이런 동화에 보게 되면 저기는 이 환경이, 배경이 내 아이의 진행 방향과 똑같이 움직여요. 따라서 어디로 앞으로 가려면 배경보다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 나라에 앨리스가 떨어집니다. 들어갔더니 그 거울 붉은 여왕이 이렇게 다그칩니다. 넌 참 느린 나라에서 왔구나. 여기서는 더 빨리 뛰어야만 앞으로 갈 수가 다그쳐요. 요 동화를 보고 70년대 중반에 한 진화학자가 아 이거다. 진화라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둘이 경쟁을 하다가 앞서만 가야 다음 살아남아서 뭐 이런 이론을 그게 이제 붉은 여왕 가설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가설이에요. 근데 이 가설대로라면 펠라지박터 유비크는 살 수가 없어요. 없어져야 돼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고 전 바다를 뒤덮고 있어요. 제일 많아요. 어떻게 될까요? 붉은 여왕 단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붉은 여왕이 안 되니까 검은 여왕한테 갔습니다. 예, 검은 여왕. 여기 보이는 카드가 보이시죠? 저는 그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카드 게임 중에 하트라는 게임이 있대요. 아마 뭐 컴퓨터의 그 기본 게임으로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규칙이 이런 거랍니다. 카드 13장을 나눠주고 특정 규칙에 의해서 내 카드를 내년으로 계속 바꾸고 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년으로 계속 바꾸고 가면서 어느 정도 돌다가 딱 게임이 끝나면 가지고 있는 카드에 수를 더해서 가장 그 합이 적은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페이드 퀸은 13점이에요. 카드가 13장이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꼴등하는 거죠. 제가 왜 카드 말씀을 드리느냐. 이 게임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기려면 최대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를. 제가 아까 소개할 때 뭐 미국 대학 얘기하고 있는데 유학생활 할 때 사실 다 그렇지만 유학생들이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넉넉치가 못합니다. 뭐 외식 같은 거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뭘 하냐면 주말에 이런 퍼틀럭 파티라는 걸 해요. 재미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각자 음식 하나씩만 해오기예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외국인 친구들도 있으면 한 10명이 모이면 10개 음식 모입니다. 아주 국제적인 뷔페가 만들어져요.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제가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음식 하나. 제일 쉬운 거 만들어 가면 돼요. 그냥 뭐 부쳐가도 맛있다고 그러고 그냥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밥만 해갖고 간 적도 있어요. 그 음식은 음식이잖아요. 그 밥에다 설탕을 뿌려 먹는 친구도 봤어요. 서양 친구 중에서 맛있다고.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은 개념을 아시겠어요?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내놓은 것이죠. 그걸 서로 공유한 것이죠. 아직 조금 감이 안 오신다면 이런 우화가 있죠.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장님과 앉은뱅이 이 동화를 이렇게 우화로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두 단어가 장애인 비하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눈이 되고 발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굳이 그거를 현대식 용어로 옮기면은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우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눈이 되고 발이 돼요. 바로 이겁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각자의 능력을 같이 공동으로 공동체를 한다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 가장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상생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다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을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왜 저게 안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는 왜가 항상 누군가를 바라면 나는 왜 저게 아닐까 그러면서 잊고 있는 것이 자기가 잘하는 거는 잊고 있어요. 아까 제가 밥해가 흰밥 해갖고 왔어요. 흰밥. 딴 친구는 스파게티 해왔는데 어쩌면 그 스파게티도 나 밥하는 거나 별 차이 없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친구가 이태리 친구가 만들어온 스파게티나 내가 만들어간 밥이나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을 잊어버리고 남의 능력만 좋게 본다는 것이죠. 또 이 외부 사회가 특정한 능력만을 좀 더 우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것만 최고인 것처럼 얘기해 주는 개인의 개성을 잘 인정해 주지 않는 문제들.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미생물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공생 경쟁은 반대야? 아니요. 반대가 아니고요. 공생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몸을 부대끼면서 재화를 공유하고 살면 공생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살아봐서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사람들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 관계 공생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생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경쟁도 그 중에 하나죠. 남한테 기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 많이 있죠. 하지만 이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은 그래도 아직은 좋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겠죠. 특히 제가 맨 밑에 하는데 이 경쟁. 우리는 무한 경쟁을 하는데 사실 무한 경쟁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승자 독치고 가는 경쟁보다는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서로가 공존하는 게 아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하찮은 미물, 미생에서 나름 한 30년 동안 세균을 키우면서 테리아 키우면서 하다 보니까 나름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아까 보셨죠? 싸가소 바다 먹을 거 없어요. 그 많은 세균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자기의 능력과 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즘처럼 각박한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주는 시대 정신 사실 너무 거창해요. 세균이나 키우는 주제에 무슨 뭐 이런 단어 쓰는 건 좀 그렇고요. 그냥 나름 느낀 게 있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그 카드에서 중요한 거는 내려놓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려놓은 배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의 능력을 존중해 주면 이것이 미생이 인생을 그리는 하나의 메시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생물을 꼭 작은 미자로 한번 보시 마시고 아름다운 미자도 있고요. 간혹가다 만미자도 돼요. 여러분이 드시는 많은 발효식품들 맛있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맛있고 작은 미생물들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주세요. 배품과 존중. 고맙습니다.